책 가져왔고요. 늑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울지 않는 늑대, Never Cry Wolf라는 제목의 책이고, 이번에는 책 내용 소개하기 전에 작가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저자인 팔리 모앗은 1921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벨빌에서 태어났고요. 그 많은 타고난 작가들이 그렇듯이 모앗도 어렸을 때부터 뭐 한 10살 무렵부터 이미 좀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10대에 이미 뭐 새에 대해 칼럼을 쓰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뉴스레터인 네이처로레라는 걸 만들었다고도 하고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이 관심사를 가지고 가면서 토론토 대학에 진학해서 동물학을 공부했습니다만 학위를 이수하지는 못합니다. 네. 대신 동물학자와 함께 채집 원정을 떠난다거나 뭐 그런 개인적인 활동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캐나다 육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입대한 다음에 영국 캐나다군으로 가서 또 연대 강화장교 이런 걸로 해외를 가기도 하고 프랑스에 파견 가기도 하고 시칠리아 작전에 참가하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더라고요. 네. 1등병으로 입대했지만 꾸준히 진급해서 소대장으로 전역을 했다가 소대장이요? 네. 와. 그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또 대위로 승격됩니다. 1945년 초에는 네덜란드에서 정보요원으로 일하면서 그 식량 투하에 관한 협상을 되게 잘 진행해서 많은 네덜란드인의 목숨을 구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육군 박물관 소장팀을 구성해서 로켓이나 기갑차 같은 걸 캐나다로 수송해서 그 차들이 현재도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전쟁 박물관이나 보든기지 탱크 박물관 이런 데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군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1947년에 미국 자연주의자인 프란시스 하퍼와 함께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 마을에 갑니다. 이누이트는 그 극지방에 사는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앗이 방문한 부족은 이할미우트 부족이었는데 1886년 당시 캐나다 북부에 거주하는 이할미우트 부족이 7,000명이었지만 모앗이 방문한 그 1947년에는 겨우 40명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해요. 모앗은 여기서 이 부족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굉장히 분노하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사슴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고 이 책으로 약간의 명성을 얻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잊혀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어요. 아, 그치, 그치. 1963년에는 야생동물보호국에 고용되어서 그 순록의 개체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늑대의 순록 대학살 문제를 해결해라.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해와라. 이런 명령을 받고 캐나다 북부로 가게 돼서 거기서 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오늘 소개할 울지 않는 늑대입니다. 이 책은 모앗이 캐나다 북부에 그렇게 보내지게 되기 전에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서술하면서 시작해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 집에서 되게 심심하게 지내다가 근처 냇가에서 메기들을 발견해가지고 얘네들을 데려와서 근데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변기 속에 넣어놨대요. 근데 한밤중에 할머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막 좀 놀라가지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요. 이게 나중에 할머니한테는 엄청 트라우마 돼가지고 아니, 정말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밤마다 이제 손전등 꽂 가지고 화장실에 가시게 됐다는데 근데 모앗은 이게 되게 그 자연 속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되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되게 자연에 대해 빠져들고 공부하면서 뭐 이런저런 독특한 스승들을 만나기도 하고 나름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성인이 되면서 이 즐거운 취미가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좀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연학 공부를 한다고 대학으로 가긴 했지만 친구들은 이제 실용적인 전문 분야를 하나씩 골라가지고 착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본인은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통계 내고 분석하고 이게 되게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관찰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위를 이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상태에서 결국 공무원이 됩니다. 캐나다 자치령 야생생물보호국에서 되게 넉넉한 보급을 보장받으면서 채용이 되고요. 군대 가기 전? 군대 다녀온 후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야기했던 시간을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 책에서 묘사된 말에 따르면 이 캐나다 행정의 엄청 관료주의적인 면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아시 군 생활을 엄청 잘했던 걸 생각하면 그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했고 그 뭔가 경직된 조직 문화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버틸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모아시 이 야생생물보호국의 그 막 딱딱하고 칙칙하고 엄청 비효율적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다가 결국 그 하나의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와라. 늑대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한 근거를 가져와라. 그런 거였던 겁니다. 자, 사냥꾼들이 순록을 사냥해야 되는데 순록의 개체수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늑대의 소행이라는 거죠. 늑대가 너무 많은 순록을 잡아먹고 있고 되게 문제가 되니까 늑대를 말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낚시나 사냥협회 또 막 총포 제작자들이 끊임없이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늑대 무리의 순록 대학살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상사가 모아세게 해주면서 각종 조사를 해오라면서 보내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다른 전임자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전임자가 순록이 줄어든 건 사냥꾼의 수가 순록의 다섯 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가 잘렸고요. 어머나. 모아스는 결국 그 늑대들 때문에 순록이 줄어드는 게 맞다 이런 답정너 같은 그러게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가져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요상한 자원물품들을 잔뜩 가지고 공군 수송기를 타고 처칠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모아스는 거기서 다시 민간인 비행기를 하나 빌려 타고 늑대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제 야영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늑대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도 그냥 대충 늑대들 사는 곳 찾아가라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비행사를 찾고 다니니까 그곳 사람들이 다 엄청 수상하게 생각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처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목적지를 떠나지도 못하고 며칠 머무다가 결국은 호탕한 한 비행사를 만나서 늑대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근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그냥 대충 척박한 불모지대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사가 같이 가다가 이제는 딱 돌아갈 연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 내려. 그러면서 그냥 꽁꽁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 그 산더미 같은 짐과 모아스를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짐은 쌓여있지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 카누를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호수가 얼어있어서 쓸 수도 없고 무전도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난감한 와중에 해가 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깜깜해집니다. 늑대가 오나요? 갑자기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는데 무섭겠다.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카누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 아래에 숨습니다. 숨어있는데 자기 카누 옆으로 이제 그 늑대들이 몰려든 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엄청 무서워하면서 이 카누 밑으로 그 늑대들의 발을 보는데 늑대들의 발이 되게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잘 보니까 그 사이에 부츠를 신은 사람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지 하면서 카누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빼꼼 봤더니 그 늑대가 아니라 다 허스키였고 에스키모가 쓰는 눈썰매를 끄는 그 허스키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죠. 그 마이크라는 이름의 에스키모였는데 이 에스키모가 에스키모와 백인의 혼혈이어서 다행히 영어를 좀 잘 했고요. 자기 부족은 원래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데 혼자 사냥을 위해서 근처에 외딴 오두막을 지어두고 거기서 거주하는 그런 에스키모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게.
모앗은 마이크와 잘 딜을 해가지고 10달러라는 돈을 내고 3달간 마이크의 오두막에서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이렇게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외딴 곳에 있는 호수 한가운데 이상한 장비들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마이크는 그 비행기가 내려다주는 것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좀 이런저런 급한 핑계를 대고 사라져요? 네, 허스키들 싹 몰고 가버립니다. 자기 집은 두고 오두막은 두고 또 써 하고 가버리는 거죠. 모앗은 이제 오두막에 혼자 남아서 본격적으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수의 술록 뼈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냥꾼들은 절대 자기들은 술록을 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늑대의 지심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건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멀어질수록 술록 뼈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니 늑대들이 일부러 사람들 거처 근처에 와서 술록을 잡아먹는다고 되게 이상한 일이죠. 어느 날 이제 오두막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두막에서 자기가 힘든 하루였어.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언덕 위에 텐트를 치고 야영 중이었는데 익숙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그 허스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린 강아지인 것 같아요. 마이크의 그 허스키 무리에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강아지가 좀 무리를 잃고 길을 잃고 떠도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떠나버리고 모아시 며칠째 혼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카누를 막 열심히 타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곳에 막 갑니다. 소리가 언덕 쪽에서 나고 있었는데 카누 내려서 이제 그 언덕 쪽으로 막 올라가서 딱 고개를 내밀었는데 거기 늑대 한 마리가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나 봐요. 모아시 놀래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당연히 인기척을 느꼈겠죠. 늑대도 모아스를 딱 발견하고 둘이 서로 한참을 빤히 쳐다보다가 늑대가 먼저 화들짝 놀라가지고 거의 막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걔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아스의 표현에 따르면 거의 낮게 날아가는 수준이었다고. 이게 모아과 늑대의 첫 만남입니다. 이 늑대는 가족들과 함께 그 근처의 굴에서 살고 있었고 처음엔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기 근처에 자기 목적 대상이 있다는 거를 알고 좀 계속 찾아다니고 해가지고 그들의 거주지 굴도 찾아내고 하면서 이제 이 늑대 가족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의 굴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마이크의 오두막과 그 텐트를 오가면서 본격적으로 늑대 관찰을 시작합니다. 고정된 늑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도 있고 상관한테 들은 것도 있고 처칠에 막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한테 막 들은 늑대에 대한 증언도 있단 말이에요.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킬러. 그런 이미지라고요? 늑대가? 네. 이상하네. 옛날입니다. 씻은 동물기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막 마주치면 바로 나를 공격하고 갈기갈기 찢어 먹을 것 같은 그런 동물의 이미지인데 늑대와 거리를 좁혀가면서 이제 계속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늑대들이 모아산한테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경계하긴 하죠. 처음 보는 생명체니까. 아예 공격을 안 하나요? 네. 진짜 모앗이 막 늑대를 한참 찾다가 그러니까 이 굴을 발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앗이 얘네를 찾으려고 엄청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어디 있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소변이 마려우니까 소변을 보려고 이렇게 허리 벨트를 막 풀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뒤를 딱 보니까 늑대가 보고 있어요? 늑대 둘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모앗은 뭐하나? 쟤 뭐냐? 모앗은 저희가 바지춤을 막 내리려던 차면서 너무 불쾌하고 막 수치심 느끼고 이 비열한 엿보기꾼들 막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늑대들이 그냥 휙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아니 벗으려면 다 벗었지.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되게 공격할 만한 위치에 있고 그랬는데도 별로 관심 없고 지켜보다가 가고 그랬어요.
사냥꾼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을 텐데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막 오히려 허둥지둥하는 모아슬 되게 차분하게 재밌는 구경거리처럼 바라봐서 모아슬 하여금 막 모욕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모아시 텐트를 치고 머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한 후부터는 진짜 마주쳐도 막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되게 평화로운 날들을 살아갑니다. 이 늑대 가족은 수컷 두 마리와 암컷 한 마리, 새끼 세 마리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인데 주로 밤 되면 수컷 두 마리가 사냥을 나가고요. 암컷도 항상 되게 따라 나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새끼들 좀 지켜야 돼서 주로 굴에서 애기들이랑 놀고 또 밤엔 그렇게 사냥하고 했으니까 낮에는 낮잠을 자기도 하고 애들이랑 놀기도 하고 또 얘네 막 사냥 나가기 전에 꼭 모여가지고 막 약간 노래를 부르는 의식을 지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규칙적이고 좀 통제된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늑대들이 영역 표시를 하고 다녀요. 거의 습관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그 개들도 영역 표시한다고 이렇게 소변 조금 놓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얘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다가 모아시 자기가 너무 무시당하니까 약간 도발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해가지고 이 수컷 두 마리가 사냥을 간 그 밤 사이에 일부러 그 늑대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합니다. 개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소변을 물을 왕창 먹고 소변을 이렇게 봐서 그걸 좀 뿌리고 다니고 밤새 그렇게 물을 마셨대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다, 아침에 반응이. 얘네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긴장되면서도 좀 무서웠겠죠. 아니나 다를까 늑대들이 왔다가 갑자기 자기네 영역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막 인상 쓰고 모아시 남긴 흔적을 막 다 냄새를 맡고 다녀요. 그러다가 좀 고민하고 그냥 쿨하게 모아시 요구한 그 영역을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거기에 다시 자기들 영역을 다시 표시를 해요. 되게 관대하다고 합니다. 너무 쪼렙이라서 그냥 아이 이 정도면 이렇게 별로 신경쓸 가치도 없고 그렇게 서로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영역까지 양보 받았으니까 좀 받아들여진 느낌도 있었겠죠. 관찰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모아슨 늑대들에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름도 붙입니다. 먼저 부부 늑대가 있는데 수컷은 조지, 암컷은 엔젤린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다른 한 마리의 그 성인 수컷 늑대는 엘버트 아저씨라고 아마 뭐 엉클 엘버트겠죠? 이렇게 부르고요. 꼬맹이들은 이름을 붙인 것 같진 않아요. 참고로 그 수컷 조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 늑대가 군대에 있을 때 모셨던 장군님이랑 너무 닮아서 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유머러스함을 꼽고 싶은데 지금 막 좀 들어도 네네. 되게 웃기잖아요. 재밌네요. 이 책을 진짜로 읽기 전에는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책 사놓고 오랫동안 좀 방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되게 좀 슬픈 이야기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책 표지에 되게 아련한 늑대의 얼굴이 있고 제목도 울지 않는 늑대 그리고 뒤에 막 써져 있는 것도 인간의 탐욕에 희생당한 늑대 막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늑대들이 되게 착취당하고 이유 없이 살해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언제 나올까 싶어서 졸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엄청 웃긴 거예요. 읽기 시작했더니 그 모아시 늑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상태잖아요. 아니 어쩌면 무지보다는 오해와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그게 계속 엉뚱한 행동들로 이어지면서 되게 시트콤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오두막을 빌려준 마이크의 친구 우택이라는 이름의 에스키모입니다. 우택이 늑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사실 에스키모인들 모두가 늑대를 되게 친밀하게 느끼고 뭐 그렇게 경계하지 않고 서로 잘 지낸다고 해요. 근데 우택은 진짜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늑대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는 그 모든 에스키모가 이러지 않고 드물게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능력자여가지고 모아색이 진짜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막 모아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마이크랑 우택이 그런 모아를 엄청 한심해한다거나 또 서로 다른 문화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상당히 오해해서 소동이 벌어진다거나 하면서 되게 한층 더 코미디 같은 시트콤식으로 전개가 돼요. 제가 늑대를 좋아했지만 사실은 이미지만 좋아했지 그전에는 늑대에 대해서 아는 게 진짜 없는 상태였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모아시 뭘 알게 될 때마다 저도 새롭게 자꾸 늑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연히 늑대들이 약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초원에 사자떼가 이렇게 무리 지어 살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 늑대들이 다 핵가족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두 세대, 부모 세대와 그 새끼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서로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있고, 뭐 진짜 조그맣게는 부부 둘의 꼬마 셋 이렇게 다섯이고, 되게 수가 많은 대가족이다라고 치면은 어른 일곱에 꼬마 열 정도 이렇게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부의 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확실한 일부일처제고, 만약에 부모를 잃은 새끼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바로 입양해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해에 뭐 먹이가 맞냐 적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개체 수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먹이가 많을 때는 출산을 좀 많이 하고, 먹이가 적으면 뭐 한두 마리만 낳고 이런 식으로. 근데 모아시 조사하던 그 지역에서 정부가 사람들 증언에 따라 추정한 늑대의 수는 3만 마리였거든요. 모아시의 말에 따르면 그게 사실이었다면 모아시는 이동할 때마다 늑대를 엄청 경계해야 되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겨우 3천 마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정부는 막 그 3천 마리밖에 안 되는 늑대조차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모아셋을 이곳으로 보낸 그 문제의 순록 사냥 문제를 보면, 먼저 이제 순록대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을 때 늑대들이 거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모아셋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딱 기대한 장면은 놀란 순록대가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늑대들이 이렇게 막 공격해가지고 추격하다가 목덜미를 콱 물어가지고 이제 사냥에 성공하고 그런 장면이었을 텐데, 순록이 늑대를 봐도 도망도 안 가고 그냥 한가하게 풀 뜯고 늑대도 그냥 주변을 어슬렁 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서로 전혀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순록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 늑대가 쫓아가도 쉽게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늑대가 사냥하는 건 병들고 허약한 순록뿐입니다. 늑대들이 아무렇게나 막 일단 공격해보는 게 아니라 그 순록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한 애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쫓아가다 말고 약간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잘 못 달리거나 아파 보이는 애들을 찾아서 이제 그런 애들을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순록을 한 마리 잡으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진짜 연골까지 다 정말 깨끗하게 먹고, 만약에 지금 그 자리에서 다 먹기 힘들 때는 이제 잘라가지고 자기들 저장고로 가져가서 먹고. 또 이거는 되게 새로운 사실이었는데, 뭔가 먹이를 들고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식량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먹었다가 그 약간 소화된 거를 다시 개원해서 새끼들이 먹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거나 배를 채우면 절대 그 이상으로 사냥을 하지는 않습니다. 늑대가 이렇게 병들고 아픈 순록들을 골라서 없애기 때문에 순록대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의외로 좀 공생 관계인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만났던 초반에 우택이 이미 이야기해준 바가 있었는데, 우택이 해준 많은 다른 이야기들처럼 모아시 처음에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순록대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그 지역에 순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냥감이 부족해지면 그냥 쥐 같은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물고기도 잡아먹더라고요. 물고기를? 네, 신기하죠.
늑대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영역 동물이죠. 그렇죠. 영역 동물이죠. 그리고 이제 먹잇감 같은 거에 따라서 그 이 지역에서 한참 지내다가 조금 더 가서 예를 들어 새끼들이 좀 컸기 때문에 이제 새끼들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거주지를 가끔 이동은 하는데 주로 하나의 거주지를 딱 정해놓고 그 주변을 탐색하고 사냥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그 게임 더롱다크였어요. 더롱다크 게임에서 늑대가 진짜 플레이어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네. 멀리서부터 막 쫓아오고 무리 지어서 공격하고 물어 뜯어서 죽고 막 이러니까 근데 게임을 시작할 때 나오는 문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늑대가 사람을 그렇게 잘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냥 자기장으로 인해서 자연에 좀 변화가 생겼다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좀 허구적인 설정임을 이해해줘라 막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 문구를 봐도 그게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진짜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아시 이 책을 발매하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이 책은 허구다, 소설에 가깝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모아시 제대로 된 학위를 가진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거나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쥐를 잡아먹는 늑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늑대 전문가도 나오고요. 사실 그 전에 썼던 그 이누이트족에 대한 책도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대요. 이누이트족의 언어를 그렇게 쉽게 습득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또 나중에 확인해보니 뭐 모아시 그 부족의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울지 않는 늑대에 대해서만 말해보자면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늑대들을 더 연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이 책에서 나온 것과 반대였다면 모아시 그 후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모아시는 이 책 가지고 진짜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이 책 말고 모아시 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들도 써서 그거에 대한 상도 막 받긴 했지만 이 책이 진짜 유명해서 뭐 캐나다에서 올해의 책, 올해의 작가 이런 걸로 선정되기도 하고 캐나다 평의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지난 2010년에는 캐나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아시는 이제 2014년 5월에 9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울지 않는 늑대는 198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도 좀 웃기대요. 아, 그래요? 근데 저 너무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옛날 영화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디즈니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없고 나중에라도 제발 올려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이제 슬슬 늑대들 관찰하는 거 그만두고 좀 이제 자료 조사한 거 다 정리해서 돌아가야 하는 모아시 마지막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너무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고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슬픈 내용인가요? 슬프다기보다는 좀 씁쓸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 결론은 결국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썼죠. 쓰고 입맛에 맞게 썼나요? 듣고 본 대로 솔직하게 썼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네, 그리고 그런 보고 내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사람들은 계속 죽였나요? 네, 늑대는 우리야 적이다. 본인들의 그런 어떤 무자비함, 야만성을 늑대에게 투영해서 늑대를 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뒷부분에도 많이 서술이 됩니다. 네. 늑대를 다룬 문학 작품들 유명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로보와 비앙카 그렇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 책을 읽고 그 너무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 책도 자꾸 읽는 걸 좀 미뤘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유명해서 동물의 숲에도 늑대 주민 중에 로보도 있고 비앙카도 있습니다. 네. 어디서나 갖다 쓰는 것 같은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뭐
동물농장 이런 데도 늑대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우리나라 소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 찾아보면 되게 옛날 거라서. 우리나라 늑대는 멸종되지? 아, 우리나라 토종 늑대는 아닐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늑대는 진짜 완전히 멸종했죠. 어렸을 때는 늑대라는 말도 있지만 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사실은 뭐 일이나 늑대나 거의 다 같은 종이라고 봐야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늑대가 그 하위 종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 통으로 부르는 이름이 된 것 같고 좀 안타깝죠. 북한도 마지막으로 있던 늑대가 다 사라져서 예, 한반도는 완전히 멸종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거의 멸종하다시피 됐으니까 뭐 네. 북한도 상황이 다르진 않았겠네요. 그렇죠. 동물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아무래도 그 인간의 이기적인가 폭력성 이런 게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마음 편하게 가볍게 즐기기 좀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너무 웃기고 그리고 여기서 묘사되는 늑대들 모습 진짜 매력적이에요. 책 자체가 언뜻 보면 되게 평범한 두께인 것 같은데 이거 책 펼쳐보면 여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량도 되게 짧아요.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늑대한테 좀 애정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사시파라 3부에서는 선인장의 별주부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